내가 곧 길이다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나를 따라오라. 그러면요? 따르면요? 어디 가는 건데요? 예스. 저분은 역시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. 얘기입니다.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.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. 인천공항에 가야 뉴욕도 가고 북경도 가고 여기저기 갈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세계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많고요. 뉴욕에서는 모든 나라를 다 갈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뉴욕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나요? 뉴욕 공항에서? 아니라는 거죠. 아무리 하늘길이라 할지라도 갈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처음에 이 땅의 길 냈잖아요. 샛길, 오솔길, 무슨 군사도로. 그러다가 바닷길 낸 거잖아요. 그러다 걸어 부족하니까 하늘길 낸 거잖아요. 하늘길을 내다 보니까 달나라까지 또 길 낸 거잖아요. 자, 많은 길을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데요. 자,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어느 나라가 냈습니까?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때는요,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. 이걸 로마가 선언한 바로 그 시기입니다.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. 아, 얼마나 오래전에 아수르가 이 선언을 하고 싶었겠어요. 모든 길은 니느웨이로 통한다. 얼마나 바벨론이 이 선언을 하고 싶었겠어요. 모든 길은 바벨론으로 통한다. 얼마나 페르시아가 모든 길은 수사로 통한다. 혹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모든 길은 마게도니아로 통한다. 얼마나 이런 선언을 하고 싶었겠습니까? 자, 이 선언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? 로마는?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. 이 선언을 하기 위해서요. 그 거대한, 이를테면 산이 길에 방해가 된다면 산을 밀어버리는. 어떤 큰 하천이 방해가 된다면 그걸 메꿔버리는. 지금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로마가 놓았던 그 길들의 흔적에 가보면요. 기본적으로 그 땅에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돌로 만들었는데요.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지간한 눈비가 아무리 와도 그 길이 훼손되지 않는 거죠.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길 만들어 놓으면요. 어지간한 비바람, 홍수 한번 지나가고 나면 길 다 쓸려가 버리거든요. 없습니다. 길 끝나는 겁니다. 그 못 쓰는 겁니다. 그 길. 근데 로마는요. 모든 길로 로마로 통한다. 그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도록 돌을 갖다 박아가지고 쫙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선언하는 바로 그 시대에 너 아니야.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야. 모든 길은 나로 통해.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. 내가 곧 길이야.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